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공개를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사렙다의 한 과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부들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광야에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잘 분별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돈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믿음의 여인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를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 백성들로 우상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큰 흉년이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먼저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 물어가게 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릿 시내가의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있는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있는 대로 다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과부 하나를 만날 텐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 땅까지는 약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리 시내가는
숨어있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시냇물이 계속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장 안전한 은닉처인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먼 시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아합의 군사들을 만나서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종 목적지 시돈 땅은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공개받을 사람도 과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흉년에 부잣집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름도 모르는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은 여자 혼자만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는 과부 혼자 힘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들고 익숙한 그리시네가를 떠나 시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자면 복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 가기 전에도 길르앗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정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시네가에 가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후에는 이렇게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생 동안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기약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일생토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친히 열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사르밧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에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 줍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과부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르자마자 하는 말이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피폐할 대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12절에 이 여인이 고백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12절의 고백을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순간에 처음 보는 남자가 마을에 들어와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상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큰 고민이 있으면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1절에 있는 대로 저가 가지러 갈 때에 그랬습니다. 두 말하지 않고 물을 떠주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르밧 과부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보아하니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목이 무척 마른가 보다. 저분은 이 지역을 잘 모르실 테니 내가 물을 가져다가 마시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와 자기 아들은 언제 굶어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한 채 물을 가지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11절을 다시 보면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 선지자가 한술 더 뜹니다. 나무 줍던 사람 물 뜨러 가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황송하고 죄송할 판에 다시 불러 세워놓고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만약에 이 과부가 정말로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폭발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당한 사정을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내가 무슨 당신 종인 줄 압니까? 얼마든지 이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대목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고민을 안고 있으면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가 쉽습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이 조금만 있어도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마치 준비하고 있던 사람처럼 별거 아닌 일에도 폭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면 아예 2판, 4판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요 절망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마음 좋고 자기 기분 좋을 때야 누가 선한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못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진실하게 자신의 형편을 고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구절은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처한 형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며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답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다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진실하기까지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진실하게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실상을 지나치게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를 너무 가련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건강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언제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도하게 감추려고 하지도 말고, 언제나 진실하게, 또 때로는 당당한 면도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때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혹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말씀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괄호 3번 밑에 있죠?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었다. 이 믿음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정말 뻔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 줍는 과부에게 물 떠다 달라고 시키더니 물 들어가는 사람 불러 세워놓고는 떡 한 조각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그것으로 나부터 대접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신방하면 다 시험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정성이 되었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왜 하필이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하지만 과부에게는 전부인 그것을 바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적은 것마저 다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세상 재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먹고 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사르밧 과부로부터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로부터도 그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도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고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은 것 붙잡고 그 적은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게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 두 번째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구절을 바라보면 아멘이지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해주는 이 말은 정말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농사가 이제부터 잘 되게 해준다. 네가 혹 가축을 키우더라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 크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라면 몰라도 내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나를 위해서 바쳐서 사용하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통 여자 같았으면 떡 한 조각 뺏어 먹으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줄 때 이치에 도무지 맞지 않는 그 말이었지만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맺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내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조금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에 내 지혜로 생각할 때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형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이다. 그럴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도 더욱 지혜롭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약한 방법이다. 신통치가 않은 길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어떤 강함보다
더욱 강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의무이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하다는 것,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된다는 것,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셨습니다. 마음을 왜 강하게 하고 왜 담대히 해야 하는가?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려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기왕 주시는 거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의 가루도 기왕 주시는 거 단번에 가득 채워주시고 병의 기름도 단번에 가득 채워주시면 마음도 든든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다 없어진 통에 손을 넣으면 그날 먹을 가루가 나오게 하십니다. 어제 다 따라버린 기름병이었는데 다시 기울이면 오늘 또 기름이 나오게 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통에 가루가 있을까 없을까, 내일은 병에 기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날마다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한꺼번에 양식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날 하루 먹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날 내려주신 만나를 다 소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날마다 양식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 통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먼저는 어떤 형편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